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1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5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사회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른 곳에 물을 나눠주지 못하는 호수로 잘 알려져 있답니다. 그러나 자연은 사회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증발현상을 통해 사회에 물을 걷어갑니다. 사회는 자연적으로 하루에 약 700만 톤의 물을 증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발 과정 때문에 사회의 물은 27%가 소금입니다. 이런 사회는 취득 본능적 삶에 대한 그림인데요. 움켜잡고 내놓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비유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간직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하는 유혹,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살려는 유혹들, 내 모든 에너지를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쓰려는 유혹들, 돈과 평판과 힘을 축적하려는 유혹, 만일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미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며 친절과 정의와 공유를 베푸는 그 선한 길이야말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서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일까요? 1장 1절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 같아요?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 아들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자기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솔로몬은 정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다 붙일 수 있는 왕이에요. 지혜로 가장이라는 부사를 넣어서 자 지혜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왕, 또 부귀영화를 누린 왕 중에서도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 사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산 왕, 가장 행복을 누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가장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은총도 많이 받았고 가장 화려하고 또 나름대로 그 당대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많은 왕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성이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전도서는 노년에 쓴 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책은 잠언이었는데 잠언은
역시 뭐 편집이 돼 있지만 많은 부분은 솔로몬이 썼어요. 그래서 잠언은 왕 재위 시절에 지혜를 노래한 시가 잠언이고 젊은 시절에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사랑과 열정을 노래한 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아가서고. 그런데 내용이 다 다르죠.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랑과 열정, 청춘을 노래했다면 잠언은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일해야 되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이것을 꼭 지켜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교훈들을 많이 잠언에 썼다면 이제 이 전도서는 노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년에 다 지내고 보니 솔로몬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그만 이제 너무 이 여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세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대지를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 평화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백성들과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이제 노년에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국민 백성들과의 관계가 점점 이제 그가 고백하는 대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참 헛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자기 이름을 빼는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자라 하는 것은 코헬렛이라는 말인데 코헬렛 모으다 참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참회하면서 뭐 전도자 그러면 남을 뭐 이렇게 도를 전하고 개종시키고 이런 의미가 강하지만은 솔로몬이 전도자라는 말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참회하는 심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코헬렛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게 1장 1절 전도서에 대한 소개인데 그러면 전체 참 핵심이요 우리 12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1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다 하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내보니 결국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것이요 미닝리스입니다. 미닝리스 의미하는 말 있죠. 미닝리스 없다 그 말이니까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런데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 그 의미를 못 찾겠다 그 이야기예요. 솔로몬처럼 다 해보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짐승들은요 그냥 밥 시컷 먹여주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그냥 햇빛 따뜻한 곳에서 졸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여러분 시컷 졸고 잠자고 졸아보면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그런 거를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밤새 낚시를 하고 하루 일과 마치고 피곤한데도요 또 저녁에 나가서 낚시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든데 뭐 이렇게 운동을 하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쉬지. 그죠? 밥 먹고 발 씻고 잠이나 자지. 뭘 그렇게 하나. 그러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행복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어떤 분은 이제 돈 버는 게 의미였어요. 그래서 돈을 보아보니까 그 돈을 모은 것이 진실로 이제 행복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아까 가장 다 했다고 그랬죠.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 돈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것도 결국 자 의미가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엇에 내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것은 사람만 하는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뭐 밥 먹고 잠자고 자식 낳고 자식 키우고 또 자식 장가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 정말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깨닫기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막 생명처럼 여기면서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이 정말 이거 꼭 이루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것이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명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헛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이 내용에 동의하겠느냐? 자, 너희들이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말에 동의할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 이야기죠. 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이 자, 그 모든 수고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잠언 솔로몬이 쓴 14장 23절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열심히 일할 때는 잠언 14장 23절 수고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수고하면 열매를 거둔다. 땀을 흘리면 결과가 좋다. 젊은 시절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솔로몬이 자 잠언 14장 23절이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전도서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 수고하면 이익이 있어요. 그 얻은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래는지 해가 될는지 이게요 나의 디딤돌이 될래는지 걸림돌이 될래는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예, 누가 아냐. 좀 솔로몬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예,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의 얘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자, 1장 3절 전도서 잠언 14장 23절 그렇죠? 자,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자, 첫째로 전도서 1장 자, 4절 이하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죠?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한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예, 돌아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파란만장한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세상을 호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아버지 다윗 세대인데 이제 자기가 늙어서 그 자기도 이제 조상이 가는 길로 아버지가 간 길로 갈 때쯤 돼서 보니까 한 세대는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그렇죠? 나의 세대도 언젠가는 아버지 세대처럼 그냥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 것 아닌가. 그런데 땅은 영원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영원히 있지 않을 것 아니냐. 내 아들들이 살 것이고 내가 할아버지 기억 잘 못하듯이 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기억 못하고 이러면서 2대 3대 내려가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모를 텐데 그러나 땅은 영원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여기도 이 교회도 우리가요 다 음부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죽어도 그 말이죠. 교회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 와서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지 않겠냐? 그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랬어요. 해는 여지없이 아버지 다윗 때도 뜨더니 지금 내 시대에도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다가 우리 자식 때에도 저 해는 또 떴다 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면요. 그렇게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산들산들 바람이 불 때에 얼마나 상쾌하고 시원해요.
그것처럼 이 바람이 이 후대에도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언제 또 몇 년 후에도 한 세대 후에도 100년 후에도 이 바람이 불어서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이렇게 선들선들하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죠. 바람은 어디서 왔다가 또 어디서 나올고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여러분 강물들이 물론 요즘 아주 마르니까 뭐 수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그 강이 없어지나요? 계속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한강도 지금도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강 서울 가보시면 강물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오세요. 한강이 지금도 있는가? 그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아직도 흐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올 때뿐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전부터 고조선시대부터 그거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도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물만 해도 영원한데 그 물 본 사람만 해도 몇 세대가 될까요? 그 물 한강 보고 노래하고 한강에서 뱃놀이하고 그렇게 다 한 세대 가고 흘러가 그 다음 자식이 또 보고 그 자식이 보고 그래도 강물은 흘러서 강물은 영원히 흐르고 있는데 그 이야기죠. 그러니 인생은 자 그래서 첫째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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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첫째로 인생은 이렇게 짧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는요 뭐 해보려고 열정 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수고하고 애쓰자 땀 흘리는 대로 이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겁니다. 욥기도 그것을 많이 이야기했죠. 특별히 예, 너무 그 고통이 심할 때 정말 내 인생이 그 마지막 그 죽음 문턱까지 다 왔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때 나무도 부러웠어요. 나무.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는 찍힐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뿌리가 있어서 다시 싹이 나지 아니하느냐. 물기운이 있으면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처럼 나무는 다시 자랄 수가 있는데 욥기 14장 10절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그랬어요. 한번 기운이 끊어지면 호흡이 멈추면 코끼미 멈추면 자 사람은 한번 죽으면 소멸 없어져 버리는데 그 이야기죠. 나무에 비유해서도 나무에 비교해서도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다. 14장 10절이었습니다. 욥기. 자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없어지고 소멸되니 그 이야기예요. 그게 모든 자연에 비할 때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또 느낀 것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강물은 그렇게 영원한 것 같지만은 그 영원한 강물을 통해서 솔로몬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뽑아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물도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서 물을 내려보내고 물을 내려보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그랬죠. 연하여 흐르는데 바다가 넘치지를 않아요. 그렇게 계속 강물을 떠내려보내도 왜 바다가 차지 아니할까. 그게 1장 7절입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자 이렇게 짧은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은 마치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바닷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에도 만족함이 없구나 그 이야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뭘 좀 채워봐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눈과 귀도 마치 바닷가 같아서 바다 같아서 그 많은 강물이 물을 흘려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과 귀는 만족이 없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알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피곤해지는데 사람이 그 피곤함을 말로 다 채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계속 더 채워야 돼요. 더 불려야 되고 방한칸에 사는 사람의 꿈은 방 두 칸에 사는 건데 방 두 칸으로 옮기면요. 아 이제 인생에 행복하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다. 나는 이제 됐다.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엔 또 세 칸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세 칸에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 죽어야죠. 방 한 칸 사람이 생각할 때 보면 방 세 칸 사는 사람은 다 행복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 세 칸 산다고 행복해 죽는 사람 못 봤어요. 또 아쉬움이 있고 또 뭔가가 부족하고 또 다른 걸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봐도 결국은 만족이 없는데 만물의 피곤함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왜 인생이 또 이렇게 허망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봐도 허망하고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람이요 내가 하는 일은 기발하고 내 인생은 독특하고 마치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요 세상은 나 하나 없어도 마치요 모래알 하나 같아서 별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바켓으로 물을 갖다 바다에 부어도 아무 변화가 없듯이. 그러니까 인생이 내 가치라는 게 생각해보면 점점 허망해지는데 특히 무언가 우리가 좀 뭐 기발하게 살아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나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서 나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들이 역사를 뒤져보고 문헌을 찾아보고 어디 이야기를 해보고 알아보면 모든 경우에 모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게 깨달음이 오는 게 있죠. 감동이 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좀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이제 자료나 뭐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면 누군가가 또 다른 분들이 벌써 그렇게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특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것처럼 그걸 이제 기록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들도 나중에 보면 먼저 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대부분 특허를 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창작을 한 게 아니고 남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먼저 이렇게 알아가지고 등록을 한 것뿐이지 그 생각과 사상, 생각들은 다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반복되고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 시대에 새롭게 그 이야기들이 재조명이 되는 것이지 다 있었던 이야기들이요. 다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상이고 철학이고 뭐 논리고 인문학이고 보면은 다 있었던 거 인생에 대해 논하는 거 다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만 해도요. 벌써 이게 3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이런 사상을 다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다 벌써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연극을 하고 요즘요 뭐 드라마를 만들고 뭘 하고 다 해내는데 그 이야기들 보면 결국에는 다 옛날 사람들 다 그 살아본 거예요. 누군가 다 경험한 거예요. 다 애절, 애환, 우환 다 겪어본 이야기들이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다 되풀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또 허망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해 아래 다 새 것이 뭐냐. 우리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 아니냐. 그 이야기죠. 인생을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그 웃음이라는 책에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많이 예, 알려지고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 인생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예, 과제예요. 또 그거 할 줄 아면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렇죠? 똥오줌 가렸다고. 그리고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가 막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학교 들어가고 10대 지나면서 친구들이 있는 게 자랑거리예요. 이 친구 데리고 오고 저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 친구 사귀고 저 친구 사귀고 친구 많은 게 자랑이죠. 그러다가 18세 때 되면은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이제 자랑입니다. 아이들이요 면허 따가지고 막 운전하고 다니는 게 괜히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친구도 태워다 주고 그러죠. 그게 한 18세 이상 되면 이제 자동차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20세가 지나가면 뭘 자랑하느냐. 이제 사랑을 자랑을 합니다. 여인들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가면 돈 많은 게 자랑이다 그랬어요. 돈 버는 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50대까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돈 번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거꾸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벌기 전에는 뭘 자랑을 했어요? 사랑을 자랑을 했는데 자 50대까지 돈이 있으면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0이 돼서도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사랑한다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60이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70대 되면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뭘 자랑할까요? 아까 사랑하기 전에 뭘 해요? 10대가 가면 18세가 넘으면 운전하는 걸 자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 이제 운전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운전할 수 있으면 그죠? 운전하는 거 자랑하죠. 자, 그다음에 그 전에 친구들이 있는 걸 자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10대 되면 그런데 70 이후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면 그때 그 친구들을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3살 때는 아기가 이가 나는 걸 자랑을 했는데 이제 80세가 넘어가면요. 이가 남아 있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틀리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기 전에 또 뭘 했어요? 똥오줌 가리잖아요. 똥오줌 가리는데 이제 정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똥오줌 못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생이라는 게 그거 정복하고 그거 배우고 그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거 익혀가면서 살았는데 나중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 가졌던 것 배웠던 것 그거 하나하나 다 놓고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인생이 다 그렇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다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센치멘탈하고 깨끗하고 그랬던 분들도 결국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다 같은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해 아래 누가 새 것이 있으며 이야기입니다. 이전 세대 겪었던 거 우리가 다 그대로 닮아간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간 길, 할아버지 간 길, 그 길을 우리들이 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냐면 전도서의 결론이 이 솔로몬이 지금 1장에서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내가 우리 앞에 세대 기억 못하고 살아가듯이 나의 삶도 내 후대가 기억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예, 얼굴도 모릅니다. 친아버지 친할머니는 예, 아버지 내려오실 때 뭐 20살 때 그냥 급하게 피난 와가지고 그 후에도 못 가시니까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사진도 못 보고 그렇게 예, 지내는데 그 증조부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4대 예,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으니까 저희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 얼굴도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물론 모르고. 근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 이제 후손들도 좀 이렇게 몇 대 지나가면은 뭐 2, 3대만 벌써
저희 아이들이면 아기 낳겠죠. 그럼 고해가 또 아기 낳고 그쯤 되면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때도 알까, 그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억을 할까. 모르면 점점 잊혀지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후손들한테 뭐 옛날 조선시대 마냥 그렇게 뭐 부모에 대한 것을 억지로 이렇게 강요해서 뭐 지키게 하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실제로 뭐 얼굴을 본 적도 없으니 막연한 그리움은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생사도 모르고 돌아가셨겠죠. 확실히. 그런데 예, 뭐 그리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한 인생이 한 세대가요. 내가 뭐 인생에 뭘 좀 남겨놔야지, 뭘 좀 해봐야지 그렇게 예,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한 두 세대만 지나가면 그거 기억하기도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남는 건 뭐냐? 왕일지라도요. 왕이 뭐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왕이 백성을 뭐 어떻게 다스렸다 할지라도 결국 남는 건 뭐냐? 태정태세 문단세. 즉 예성영중 임명선. 그냥 그거 한 단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가 있었다. 그 정도나 알지 뭐 누가 여러분 역사 가나 그 연구하지요. 그 왕이 그렇게 재위하는 20, 30년 때도 그냥 태정태세 하고 그냥 네 단어로 네 왕세대가 그냥 지나가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문하세 그러면 여러분 잘 아세요? 문하엠 그러면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살룸, 베가왕 이러면요 성경에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왕들이 다 한 세대 한 세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 솔로몬이 일찍이 깨닫고 나니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그게 다 미닝리스예요. 미닝리스. 그러니까 뭐 새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something new 새 것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에 사실 전도서 하면서는요 너무 갑자기 그냥 정답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좀 아파봐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알듯이 사실 인생도 그랬죠. 아직 우리가 젊어갖고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지금은 뭐 열심히 하자 뭐 하자 이게 더 이런 시대에 뭐 정답을 너무 빨리 딱 알려주면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저 인생의 그 가치를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듯이 정말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매번 전도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가 먼저 그 질문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꼭 나이 많은 순서대로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해요. 아프다고요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병 장수, 무병, 단명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병 없는 사람이요 더 일찍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병 한 가지 정도는 있는 사람이 병 관리 잘해서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명은 제천이고 그러면 순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내게 얼마 남아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또 사실은 지혜예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허망하다면 내가 이런 거 허망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내 인생이 다 끝나가게 될 때쯤 돼서 정말 인생이 허망한 걸 깨닫게 되면 어떡할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어만 한 줄만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Is there something new? 그 말이에요. 여기에 정말 새로운 게 있느냐? On the sun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느냐? 근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 위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새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때도 뉴 크리에이션이야.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을 여러분 추구하시고 우리 새롭게 매일매일 정말 주 안에서 그 새로운 가치, 새로운 아까 의미라고 그랬죠? 의미, 정말 우리의 원동력, 힘, 뭔가 내가 우리 해보자 하는 그런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과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5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토마스 켈리 목사의 부활절 찬송가입니다. 원문 번역의 1절은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2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리라.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요. 교회의 터는 부활신앙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운배까지 내려가셨으나 이를 승리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개선하시니 환성이 온 하늘에 메어리치지 않겠는가. 4절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만 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곡은 조지 룰 박사가 작곡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찬송가 153장입니다. 오늘 다시 사심을 미하엘 바이세 목사가 작시하여 1531년 그의 새 성가집에 실었습니다. 원문 번역에서 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다. 주는 모든 삭을 끊으셨네. 들으라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 하늘에서 늘 찬미하니 알렐루야. 2절 우리 위에 목숨 주신 주여 우리 위해 싸움 이기신 주는 오늘 우리 유월절 양이시라. 우리 모두 기뻐하며 찬송하자. 알렐루야 부르자. 3절
십자가상에서 위로 받음 없이 모든 아픔, 손실 담당하신 주, 지금 하늘에서 영광으로 사시며 우리 위에 비시며 우리 외침 들으셨네. 알렐루야. 4절 무덤에서 주무셨던 주, 구원하신 주시라. 어린 양,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 왕국에 울려 퍼지네. 알렐루야. 5절 이 소식 전하라고 주 명령하신다. 잃은 자 어떻게 희생되고 참회자 어떻게 용서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전하랴. 알렐루야. 작시자 바이세 목사는 1480년경 독일 실레지아의 나이세에서 태어나 1531년 형제단 성직자로 수락되어 형제단들의 첫 독일 찬송가를 편집했습니다. 많은 번역 작품과 자신의 원작 찬송가를 내고 1534년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토마스 클라크가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클라크는 영국 캔터베리 태생으로 웨슬레파와 유일교 교회를 전전하며 음악을 지휘한 무명 음악인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부활하신 주를 모두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1739년 찰스 웨슬레 목사가 작시했습니다. 그런데 형 존 웨슬레 목사의 마음에 들지 않아 50년간이나 빛을 보지 못하다가 1830년에 찬송가 편찬자가 발견하고 웨슬레 찬송가집에 포함시켰습니다. 원문에는 이 찬송시의 매행 끝마다 뒤따라 부르게 되어 있는 히브리어 할렐루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편찬자가 부활절 찬송으로 적합하게 하기 위해 할렐루야를 붙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도 오랫동안 버림받았던 이 아름다운 찬송이 그토록 영역을 지닌 찬송가인 줄 몰랐습니다. 원문 번역에 있어 1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죽어갔으나 모든 사람에겐 패한자요 슬픔의 사람이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를 사랑하며 따르던 자들에게는 환희의 함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인자들과 천사들 말하라. 알렐루야. 너의 즐거움과 환희 드높여라. 알렐루야. 노래하라. 화답하라. 하늘과 땅이여. 알렐루야. 2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의 말씀을 오늘 구성했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님을 정복한 것 같았으나 우리 주님이 한 번 죽음으로 만민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결과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구속사업을 성취하는 일에 협조한 셈입니다. 즉 영광의 왕 다시 사신다. 알렐루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알렐루야. 주가 한 번 죽어 만민 구하시네. 알렐루야. 오 무덤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알렐루야.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사랑의 구속사업 성취되었네. 알렐루야. 싸움은 이겼네. 알렐루야. 사망은 헛되이 주의 부활 방해하네. 알렐루야. 그리스도 천국 여셨네. 알렐루야. 4절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여 부활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우리의 귀한 머리 대신 주의 뒤따라 알렐루야.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 오르네. 알렐루야. 주와 같이 되고 주처럼 우리 일어나리니 알렐루야. 십자가 무덤 하늘 우리의 것이라. 알렐루야. 이 찬송곡은 1708년 영국에서 펴낸 성가집에 부활이란 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작곡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필연적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기쁨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성시 낭독 만추 여행 지금도 들에 나가보면 해마다 떼죽음 당한 건초들이 두고 간 마지막 말을 듣는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울음 곁으로 가는 것. 지금 내 전신에 피는 마르고
있다. 부르친 생의 저편, 적막한 죽음을 조명하는 우주의 평야를 건너 갈대 바다를 지난다. 휘청거리는 백골, 피 흘리며 달리는 바람, 생채기로 떨어져 묻히었으나 그리운 눈물 고여 마르지 못하는 그대들 깨어있는 땅으로 내가 간다.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 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역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조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의 소재연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이다.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자아상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할 것입니다. 불행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밝은 미래로 나아가려면 먼저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기로 소문난 네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라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